친구들, 반갑습니다. 열정국어 권성영입니다. 자, 이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2학기 국어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학기 국어 내신 1등급 3가지 팁을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리 보기. 자, 아마 1학기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해봐서 알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내용 공부만 바로 시험 닥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을 막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들 너무 열심히 해요. 학교에서는 변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시험 직전에 닥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좀 깊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암기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미리 시험 범위, 예상 시험 범위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해 나가셔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1등급을 위해서 너무 당연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 시험 범위가 나온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더 많아, 사실. 지금 이 시기에는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예상 시험 범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친구들은요. 제일 좋은 건 학교 선생님한테 무슨 몇 단원이 들어가는지라도 여쭤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략적으로 몇 단원, 몇 단원 진도 나갈 거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끼리 합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알려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국어 선생님한테 가셔서 선생님, 이번에 시험 범위 몇 단원 들어갈 것 같나요? 이 정도. 예습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알려주는 선생님들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되게 철통같이 얘기를 안 해주는 선생님 아주, 아주 간혹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예상해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진행했던 중간 기말 1학기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에서도 문학과 문법, 이거 두개 단원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문법 단원을 좀 미리 예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와 다른 교과서를 2학기에 쓰잖아요, 대부분. 자, 2학기에 쓰는 교과서가 우리 학교는 문학이다 하는 친구들은 문학 작품이 다 시험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나마 시험에 많이 들어간 게 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 쪽을 좀 골라서 집중적으로 예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독서나 화작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은요, 단원 순서대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가시는데 그래도 단원명이라도 선생님한테 좀몇 단원 들어갈지라도 미리 좀 여쭤봐서 그 부분에 맞게끔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문법, 언매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은요, 현대문법 단원부터 보통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문법 단원부터 순차적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봐두시면 나중에 갑작스럽게 시험 범위가 막 늘어나거나 뭐 혹은 진도가 갑자기 막 나가거나 이래도 좀 대응이 돼요. 미리 본게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실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하라는 거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첫 번째는 당연히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부터가 우리 친구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 자, 우리 1학기에 경험했던 시험지가 있어요. 자, 그 시험지는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게 사람이 잘안 바뀌거든? 근데 그 시험지 안에는 올해 우리 학교, 우리 학년 국어 담당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잘안 바뀌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혹은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그 1학기 시험장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한 번씩 시험을 봤죠.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쉬웠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시험 자체가. 보통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등급을 낸단 말이에요. 그때 어렵게 낸 시험지. 그 시험지가 엄청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이나 기말 둘 중에서 더 어려웠던, 평균이 낮았던 그 시험지를 가지고서 먼저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객관식과 그 서술형, 주관식의 출제 비중. 그다음 객관식에서 문제가 어려웠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었는지, 예를 들어 뭐 외부 작품을 많이 끌어다 썼는지, 혹은 선지가 뭐 애매하게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답식을 선호하는지, 혹은 긴 서답형을 선호하는지, 그다음에 서술형 답이
어디서 나온 답인지, 우리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답인지, 혹은 학습 활동에서 나온 답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돼. 사실은 1학기 시험 끝나고 해놓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뭐 중간에 TCC 같은 걸로 그런 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말해서 보고서 이제 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해놓으면 지금 이 시기에 편해요. 다 생각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놓으면 나중에 그 다음 시험 대비할 때 그때 이제 써놨던 거, 이런 거 보고서, 아, 우리 학교 선생님들 학교 프린트에서 시험 엄청 내지, 학습활동 뭐 답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보고서, 아,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내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음을 얻으면서 공부 방향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의 출제 경향, 이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국어 내신은 1등급을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자, 그래서 1학기 때 시험지를 꼭 다시 보면서 그냥 아 이랬어 가 아니라 아 그래서 이번 시험 때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겠다 라는 다짐까지 가야 된다 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지만 너네도 그 실수하는 부분이 갑자기 실수했다 안 했다 막 갑자기 그게 막 해결됐다 그러지 않아. 실수한 부분은 계속 실수해요. 그러니까 1학기 시험지에서 내가 어딜 틀렸으면 그 부분이 왜 틀린 건지, 어느 부분에서 틀린 건지, 내가 어디가 취약한 건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실 시험 끝난 직후에는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보기 싫으니까 내 생각은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1학기 때 또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신 친구들이 많아서 보면 대충 생각나. 아, 이거 내가 뭘 잘못 생각했었구나. 어디를 공부를 좀 덜 했구나. 암기를 내가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부족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자신의 취약 부분,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내가 이번 시험에는, 지난번에 내가 암기를 한 3번, 4번 했는데 이번에는 8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까지 갈 것인지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음가짐이 엄청 중요해요, 공부는.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보기 생각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실전처럼. 선생님이 사실은 이걸 진짜 강조하고 싶어. 2학기, 특히 2학기 중간고사는요, 시간이 진짜 없어요. 선생님 시간 좀 아직 많이 시험 때까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학교 진도가 느리다 보니까 학교 진도 빨리 안 빼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한 작품 나가고 뭐 두 작품 나가고 이런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우리 학교는 아직 시험이 좀 남았는데, 근데 그래봤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 시험이 몰려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뭐 그 전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이후에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한 10월 초 정도? 그때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근데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간 빼고 그 남는 기간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상 별로 안 남은 거예요.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한 정리가 한번 끝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학교에서 예상 시험 범위도 아직 안 나왔고 진도도 느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괜찮아,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금은 가볍게 공부하고 지나가야지, 나중에 다시 봐야지. 그게 되게 위험해요, 2학기 중간고사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 많아진 학교들이 되게 많아. 아니 선생님, 연휴도 있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범위가 많아지나요? 옹클이 있잖아요, 옹클. 이게 옹클을 하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데려다 놓고서 수업을 하면 꼭 그 시간 안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진도를 많이 못 나갈 수 있거든. 근데 옹클은 자료만 올려주고 땡 칠 수 있어요. 자료 올려준 다음에 이거 시험 범위야. 그럼 학교에 와서도 프린트 막 뿌려요. 이거 시험 범위야. 그러면 그냥 땡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특히 1학년보다도 2학년은 이런 경향이 되게 심해질 수 있거든. 갑자기 모의고사 집어넣어. 이거 시험 범위야. 근데 이제 교과서 정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모의고사 들어간대. 이러면 나중에 몰아쳐서 공부해야 돼요. 몰아쳐서 공부를 하는 건 1등급은 못 받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왜? 미리부터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너무 열심히 해요. 1학기에 받았던 성적을 유지 혹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다들 벼르고 있단 말이야, 2학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내신 경쟁은 1학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학기는 불장이에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제 좀 준비를 해볼까?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아, 2학기에는 애들이 안 하는 척 하면서 뒤로 열심히 합니다. 다들 열심히 성적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실전처럼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학교 진도에 맞춰서 혹은 예상 진도를 공부를 하실 때 예상 진도도 뭐 우리 학교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단원이라는 가정하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확실한 시험 범위라면 암기까지. 암기까지. 왜냐면, 일단 지금 한번 보고, 나중에 암기해야지. 그러면 그 나중이 추석 연휴 때가 돼 있을 거야. 근데 추석 연휴 때는 다들 암기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처음으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당장 지금 예습하면서, 혹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면서 암기도 하고, 그리 거의 완벽에 가깝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완벽하게 공부 못해요. 왜냐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까먹거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해서 실전처럼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우리 내용만 암기하고 끝내지 않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보는 건 실전처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걸 다져 나가. 그런 공부를 실전과도 같은 공부를 이번 한달 동안에 9월 달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되게 그 열망이 높잖아요. 1등급에 대한 열망이 높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 선생님도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한 거에 맞춰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도 너무 잘 알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 다 준비하세요. 과해도 괜찮아요. 오바해도 괜찮습니다. 뭐 공부 많이 했다고 큰일 나나? 근데 덜 하고 성적 이렇게 못 받고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를 만약에 원하는 점수를 못 받게 되면 기말고사 때는 또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 이상의 점수를 또 받아내야 되잖아. 근데 기말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도 중간고사 망치면 1등급 은물 건너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마 기말고사 공부할 때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거 되게 100점 맞아도 1등급은 힘들 것 같아. 아무리 해도 2등급밖에 안될것 같아. 이런 한계선이 생겨버리면 기말고사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꺾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2학기 스타트, 중간고사 잘 시작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세 가지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장. 당장 실천해서 우리 친구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선생님이랑은 이제 뭐 진도 공부할 때 만나도록 하고 선생님이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TCC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